그러면 총재님께서 방어찜, 조림, 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건가요? 조림을 제가 한 점. 아, 조림. 조림을 살코기와 자, 무를 꼭 드시면 예. 아, 무를 먹어야 됩니까? 진짜 깨끗하다. 짭조름한. 누구야? 아, 김준현 선생님께서 해주셨어요. 까지에 질렸잖아! 까지에 질렸잖아! 이벤트에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구 터졌네요. 조심하세요, 가지. 조심하세요. 가지 조심해야 돼요. 저 허 감독께서 한번 먹어보면서 정말 깨끗합니다, 회가. 그러니까 깨끗하고 내가 잡은 건 아니지만 이게 대박. 제빵을 형 잡은 거. 제빵을 이거는? 형 잡은 거. 진짜 껴 더 깨끗한데. 진짜 껴 더 깨끗한데. 너무 맛있어요. 우리 그러면 우리 김 선수도 한번 네. 이번엔 방어 한 번만 드셔보세요. 네. 방어. 방어. 내가 골라줄게. 네. 아, 저 요거요? 어, 내가 살 골라줄게. 이름 써놨어, 아까 토치로. 아. 여기다가 와사비를 살짝해서. 간장만 살짝. 간장만 살짝. 꼭 들어가야 돼, 고추냉이가. 와. 진짜 맛있어. 네, 진짜 맛있는데, 이거? 오. 살아있는 거를. 부장님, 그럼 식사를 시작. 아, 그럼 식사 시작하죠. 자, 식사를 시작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이거. 와. 야, 봐봐. 맛있다. 그 참치수, 참치수입니다. 맛이, 야. 제빵어. 야, 완두에서 전복을. 형, 접시. 어우, 먹어. 맛있네. 김선수, 아리조나 있을 때는 뭐 먹었어, 주로? 아리조나 있을 때는 처음에 미국 아이들하고 스테이크하고 그런 거, 파스타. 한식당이 몇 군데 있어갖고. 내가 이 장면, 지금 이 토크가 되게 생경스러운 거 알아요? 게스트한테 질문을 했어, 경기를. 게스트한테 묻 방송에서 나올 법한 질문을 하고 병현이 형, 뭐 좀 미국 생활 토크 오늘 처음이야, 지금 이틀 만에. 누가? 야, 지금 정신적으로 상실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1년 2개월 만에 매치 타는 거예요. 단독으로. 아, 1년 몇 개월 만에? 1년 2개월 만에. 아, 진짜? 팀전 빼고는 선생님 딴 적이 없다니까요. 아, 그래? 딴 적이 없다니까요. 아, 그래? 네. 우와. 네. 아, 단독으로 다는 게 1개월 2개월. 그래, 팀전으로만 다. 앞으로도 착하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왕이다! 그런데 그렇게 의시되고 그러셨던 거였냐? 나 뺄 줄 없다고 큰 무시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와, 개인전으로 해서 뭐 성목에 뭐 빅 사이즈 그런 거 해서 따본 적이 없어. 그저 앵벌이 생활한 거야, 앵벌이. 하나 주면 하나 달고, 하나 뜯으라면 뜯어주고, 불쌍한 맞아, 거 1년을 보냈어. 감회가 새롭잖아. 맞아요. 그럼. 선배님 먼저 나가서 원샷으로 소감 얘기한 게 없었어요. 정정당당한 우리의 승리였습니다. 단독으로 할 수 있던 찬스가 참치 잡을 때 있었어요. 그걸 지민 니가 깨트린 거 아니야. 생일날, 생일날. 생일날. 내 생일날 잔인하게 발이 밟혔어요. 아, 생일은 좀. 태곤이가 생일도 아니야. 황금 때 나를 지금 밟았어요. 예. 아, 이 좋은 날 니가 다 망쳤어. 야, 어떻게 된 거야, 이 태곤이. 야. 전 그러고 보면은 참 좋은 아이잖아요. 뭐라 좋은 아이야, 니가. 난 니가 다 뭐라 좋은 아이야, 니가. 난 니가 다. 니가 다 국민지지. 내가 국민지지네.